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지난 2022년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쳤던 대전과 김천이 K리그 1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 1 2024 10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 김천 상무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경진입니다. 김동환 해설을 함께 잘했습니다.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먼저 홈팀 대전입니다. 4-4-2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이창근 골키퍼. 수비는 백포 배서준, 안톤, 김현우, 이정택. 미드필더 김인균, 주세종, 이준규, 신상은. 선방에 레안드로와 김승대를 세우는 이민성 감독입니다. 네, 김승대 선수가 지난 경기 최고의 또 위치 선점 능력을 보여주면서 라인 브레이커다운 모습을 또 보였고요. 자, 김천 상무의 스타팅 라인업 4-3-3 전형입니다. 김진홍 골키퍼. 수비는 역시 백포입니다. 박민규, 김봉수, 김민덕, 김태현. 미드필더 김진규, 강현묵, 원두재. 선방에는 최기훈, 유강현, 김대원을 세우는 정종용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을 지금 가장 많이 넣고 있는 선수들 김현욱, 이중민, 정치인 선수가 다 빠졌거든요. 네. 아, 김태현, 김태현이 중앙으로 내줬습니다. 열렸어요? 자, 그리고 살짝 밀어주면서 김대원 오른발 블락이 막혔어요. 잡아냅니다. 헤더에 머리에 걸리기는 했는데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자, 뒷공간 쪽으로 한 번에 신상은 헤더로 돌려놓습니다. 레안드로가 따라가서 자, 페널티 아래 오른쪽에서 자, 컴백! 이거 열렸어요! 열렸어요! 슛! 블락이 막힙니다! 김민덕이 막았네요. 팀 동료였던 김민덕이 몸을 날리면서 막았어요. 이게 저쪽이 잘 안 먹히면 또 모재현 선수를 저 위치에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자, 왼쪽 열리고 하프 스페이스 밀고 들어갑니다. 유강현! 오, 지금 바로 가봤어요. 측면 연결보다는 본인이 한번 직접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볼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밀어놓고 떨어지는 볼을. 자, 지금 수비가 다 좋아요. 자, 수루 패스 밀어줍니다. 밀고 들어가서 스피드가 네, 스피드가 최기훈 선수가 강인 잘 따라갔는데 김인균이 워낙 빠르네요.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선수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겨지거든요. 네, 이번에 완벽하게 뚫렸는데요. 하지만 어느새 김인균이 먼 거리를 따라와서 먼저 터치를 하고 밀어냅니다. 저는 전반에도 7골, 후반에도 7골 아주 고르게 이제 득점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변화가 너무 크게 네, 다른 점이었죠. 자, 강현묵, 아 그쪽에서 강현묵 한 번에 때리지 않고 김대원 자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는데요. 아, 지금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일단 부분 살려냈습니다. 앞으로 한 번 더 찔러주고 김진규 밀어주고 아 지금은 다시 주고받지는 네. 못했습니다만은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한 번 더 찔러줍니다. 김태현이 중앙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현의 슛! 아 머리로 다시 밀고 네. 예. 자 최기훈 쪽으로 빼줍니다. 자 최기훈이 최기훈! 저하! 자 굴절이 되면서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자 오른발로 김진규 올라갑니다. 앞쪽에서 헤더로 자 바로 가나요? 저... 슛! 슈팅으로 일단 마무리를 짓고 있는 김천입니다. 김대원 국민현 김민덕이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아요. 네, 슛! 다양한 또 이 축구 채널을 통해서 네. 축구를 좀 경험하기 때문에요. 자 왼쪽 측면으로 짧게 넣어주면서 이준규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좋아요. 자, 안쪽으로 한 번 더 크로스 자 함께 크로스 볼 아직 살아있습니다만은 일단 걷어냅니다. 미스리 울렸는데요. 땅총 뛰면서 지금 네. 왼쪽 측면으로 같이 협력해주면서 지금도 잘라 들어왔죠. 아, 두 선 사이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빠져나왔던 이준규입니다. 아, 아주 뭐 신선한 퍼스터치였어요. 자, 전반전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윤종규와 최전방의 이중민 선수가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가 참 상대적이죠. 자, 자, 또 여기 끌어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넘겨주면서 일단 잡아놓고 한 번 더 밀어줍니다. 공민현, 공민현! 오, 한 번 더 빠르게 잡아내고 있는 김준호 골키퍼. 잘 밀어줬고요. 그리고 공민현의 연결 왼발 원터치 흘러나갔는데 공민현 네. 선수가 이 저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죠. 네. 오, 자, 이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왼쪽도 있는데 자 중앙인데요. 이종민 원두재 선수고요. 자 김대원 쪽으로 자 한번 쳐놓고 자 연결됐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박민규 컴백 열었습니다. 아크 쪽 아 각도가 잘 안 되는 슛 블럭이 막힙니다. 윤종규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스페이스 한 번 더 뛰고 들어갑니다. 안톤 안톤 스피드 안톤의 수비가 엄청나네요. 자, 다시 한번 끊어내는데요. 자, 제쳐놓고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오, 안톤이에요. 굿 태클.
하면 네, 네. 계속해서 허브 역할을 해주고요. 자, 안톤의 수비. 자, 이 김대현 선수도 스피드가 엄청난 선수인데 네, 그리고 슬라이 태클로 볼을 완벽하게 소유합니다. 안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네. 있습니다. 자, 코너킥. 자, 올라왔습니다. 슛! 아, 아, 이거를 걷어냅니다. 세이브를 해내는 김찬입니다. 김진규가 막아냈어요. 네, 아, 골키퍼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레안드로. 자, 김대현이 올려줍니다. 해봐! 잘 돌려놨는데요. 들어가는. 자, 이거 잘 맞았어요. 샷! 자, 김대현. 다시 김진규. 김진규! 아, 안톤이 막힙니다. 자, 일단은. 자, 올라간다 헤더. 머리 맞고 자, 이 머리. 네. 김준영 머리 위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도 안톤의 이제 머리에 맞고 뜨는 볼이었는데요. 네. 자, 역습으로 합니다. 이거 공간 넓은데요. 자, 김대현 쪽으로 갔습니다. 자, 김대현. 그 앞에는 안톤이 서 있습니다. 자, 김대현은 안톤을 자, 오른쪽으로 한번 잡으면서 김대현은 중앙에 크로스. 열었고요. 아, 머리가 입니다. 김진규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으로 그리고 살짝 가르쳐. 자, 슛이 약했습니다. 그 한 번에 가지 않고 다시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주면서 낮게 깔아서 줬는데 흘려주고 근데 지금도 안톤에게 걸렸네요. 안톤이 김대원 선수가 횡으로 치니까 중앙 커버 들어왔거든요. 오른쪽으로 연결 다시 살짝 뛰어서 문제점 붙여줍니다. 자, 이게 됐어요. 아, 빨리 뜨고 말았습니다. 아, 완전히 오픈 찬스였는데 이중민도 아, 지금 떨궈주는 선택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아, 아. 예. 아, 주세종까지 갔습니다. 자, 음나파도 있고요. 자, 음나파를 봅니다. 자, 음나파 한 번 2대2예요. 2대2예요. 떨어뜨려놓고 음나파 한 번 치고 들어갑니다. 빠르죠. 음나파. 아, 이 패스가 워낙 좋은데 여기서 잘 잡았거든요. 네, 터치 좋았고요. 그리고 자, 여기 순간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여기서 네.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기 더 없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진 대전입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헤더! 슛! 우와! 자, 음나파 머리 뒤로 넘어가면서 뒤쪽에서 기회가 났었는데요. 빠르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오, 자, 이거 찬스죠? 자, 주세종. 자, 주세종! 뛰고 말았습니다. 주세종! 연결은 됩니다. 자, 주세종 선수는 그리고, 네, 중앙 쪽에서 왜 침투를 하지 않느냐라고 넘어져서 지금. 자, 그리고 자, 아론! 네, 아론이 직접 마무리를 해봅니다만은 정확하게 문전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전이 거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데요. 어렵게 전진 패스. 아, 이게 끊깁니다. 그리고 몰라요 이제. 자, 이영준에게 갔습니다. 이영준, 박민규가 밀고 올라오고. 자, 박민규 왼발 크로스. 자, 이게 안쪽으로 네. 지나갔어요. 슛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아. 대전과 김천 K리그 1에서 다시 맞붙은 첫 대결 0-0.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연승을 가져가지 못하면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